추모라는 언어가 제게 너무 슬픕니다. 오래 더 계셔서 한국 땅의 여인들을, 특별히 기도 여성들을 그 의로운 삶의 본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회와 교회와 특별히 자라나는 청년들, 자녀들을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키우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5년 봄 한 여고에 처음으로 국어 교사로 부임하게 되어 신원이 불을 붙고 있을 때 마침 신입생 환영 부흥회의 강사로 단위에 서신 조선의 교수님을 처음 뵙고 그분의 낭랑하고 진지하고 고요하고 인자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도 저런 여성이 되어야겠는데 하며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러 2004년 9월에 빌리 그레엄의 딸인 라츠 그레엄 여사를 모시고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여성들을 모으는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성경공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었고 조선의 교수님은 고문이셨습니다. 저는 조선의 교수님을 만나자 참으로 감격하였으며 속으로 소망을 품기만 해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감격으로 원님을 다해 여성들을 모아 라츠 여사가 친히 집회라는 요한계시록 교재 영광의 비전을 번역하여 본 대회 약 3개월 전부터 시작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회 임원들 대회장 이광자 총장을 비롯하여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 대회 준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선의 교수님의 인품과 적극적이면서도 차분하신 모습, 막 장신대 교수를 정년 퇴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신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고 만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회의에 눈을 흘리며 셀 수 없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대회를 5월 중순 마쳤으나 공부와 기도를 계속하자 하여 더 모이는 중 KCWA라는 즉 한국 기도 여성 모임이라는 기도회를 탄생시켰으며 교수님은 또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지는 않기를 원하시고 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시고 공동회장 이광자 총장 그리고 제가 3인방이 되어 이미 1980년 중반에 탄생한 한국 에스더 부부 기도회와 어울러와 한국 모임과 1992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제가 문을 연 한국 기독교 여성 교육원 그리고 ES 전도단 브리스길라회와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모였던 부국 전국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교수님은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라 두려워하시면서도 아예 몸을 바치시고 총일과 탈북인 돌보기에 함께 80세 노인답지 않게 전철을 타고 다니시며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몇몇 위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부산으로 광주로 다니며 알렸고 제일 먼저 기도 여성 지도자 중국 기도회로 여성들을 초청하자 제한 인원을 넘게 모였으며 아 나라가 살아야 하니 하나님이 부르신구나 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사무실을 내어주시기까지는 조선의 교수님 댁에 주로 모여 준비하며 제1차 공식 구국 기도회를 세문안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천여 명 가까이 부산에서 천여 명 제주도 영락교회에서 천여 명이 모였으며 그 후에는 영락교회 성가대만 100명인지 500명인지 싶은 생각이 안 나는데 즉 전동교회, 연동교회 그 연동교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였고 또 그러자 정권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여 정말 고무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는 모임을 조금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선의 교수님은 이제 이런 많이 모이는 숫자보다는 의로운 어머니 운동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셔서 그분의 의로운 뜻에 따라 교수님의 사역의 방침을 바꾸면서 소모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선의 교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온유하게, 얼마나 원인적으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강건하신 모습으로 15년간 옆에서 보시면서 그분이 누구를 비판하는 말씀, 불평, 실망, 꾸준, 답답함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이 항상 무뚝뚝하신 것 같으시면서도 여성적이시고 가슴이 뜨거우시지요. 탈북자들을 들으시고 황당하며 같은 분간은 이분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정성스럽게 외로움과 두려움을 달래시며 모금을 전하시고 제주도 대회 때는 메인 스피커로 모시기도 하며 이따금 고구시장으로 모시고 함께 직설을 나누시고 결국은 불호해군 중위의 성을 영원하도록 하셨으며 94세쯤 오셨을 때가 의로운 사회 만들기 의로운 어머니 운동의 일환으로 성능 공부를 시작하여 여기로 월드미션센터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었는데 여기 많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시고 책을 나누시고 컴퓨터로 책을 쓰시고 항상 집에 찾아오시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기도를 하시고 어느 때부터인가 외로운 싱글 여성 선교사가 정년 후 귀국하면 있을 곳이 없으니 그들의 집을 잃고 싶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시기에도 쉬지 않으시고 집을 지으시더니 잘 마치시고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조선의 교수님은 교수 생활만 하셔서 본식이 두려워 그 대신 근무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청년하시고 있으면 다 내어주시고 앞뒤 실수가 없으시고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시며 효녀이셨으며 제자 사랑의 여인이셨습니다. 제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여성 여러분을 돌보기에 바쁜 제가 잠시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된 순간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려 할 때는 이 은퇴선 세일이 자매들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언니 기도원장님과 동갑이신데 80세에 그 기도를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교수님, 주 교수님 이마 까라 이제부터입니다. 주선의 교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100세가 다 되는데 무슨 이제부터냐. 그러나 주선의 교수님은 그때부터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 18년 동안 엄청난 일을 따를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이렇게 여성들과 많은 교회와 또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탈북자들을 격려하시고 언제나 남북통일이 될까 늘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이제 세비참의 임원 이사진 운영자들 입주 선교사님 여러분 이마카라에 아끼시던 모든 분야의 여성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스더 부부기도회 응원들과 찬양대가 왔네요. 한국기독교 여성 교육원생들이 왔습니다. 주 교수님이 아니시만 그 후예들이 계시니 좋습니다. 님들의 꽃 씨가 온 세상에 퍼져갔듯이 그분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을 확신합니다.